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10월 6일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가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 블록이 탄생했습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춰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늘 다시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한 73명의 경찰관에게 표창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가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 블록이 탄생했습니다. TPP의 참여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 국가입니다.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6%에 달한다는 점에서 TPP가 공식 출범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TPP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국내 부품업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6개월여 동안 억류됐던 우리 국민 주원문 씨가 어제 오후 5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송환됐습니다. 북측은 우리 측에 통보한 대로 판문점을 통해 주 씨의 신병을 우리 측에 인계했습니다. 뉴욕대 3학년에 재학하며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주 씨는 지난 4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자진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송환된 주 씨에 대해 입국 경위와 입국 후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국가보안법에 따라 주 씨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들이 야권 대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만든 가칭 통합행동은 오늘 문재인 대표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당내 통합을 위한 새정당 구상을 조기에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합행동에는 박영선, 정성호, 민병두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새정치연합의 중도성향 전 현직 의원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14시간쯤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오늘 오전 0시 33분까지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2시간이 넘게 꼼꼼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동북부에서 어제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모하메드 알타미비 경찰청장에 따르면 칼리스의 시장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최소 35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알주바이르에서도 시장을 노린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10명이 숨졌으며 후사이니아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12명이 숨졌습니다.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 총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에 따르면 윌리엄 캠벨 미국 드류대 교수와 사토시 오무라 일본 기타 사토대 교수는 새로운 구충제 아버맥틴을 개발했고 투요우요우 중국 한방 아카데미 교수는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미시닌을 개발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만 1901년 상 제정 이래 3명이 탄생했고 중국도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12일 노동당 창건 70년에 맞추어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늘 다시 제기됐습니다. 외교 전문 영문 매체인 디플로맷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의 조엘 위트 연구원을 인용해 지난달 27일까지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 시설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대 별다른 동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최근 입수한 9월 27일자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며 그간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예견한 언론 보도는 그냥 추측이었을 뿐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에 대한 폐로를 운영기간인 한국수자력원자력에 권고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로 절차에 돌입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 원 등 총 6,16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해 공을 세운 73명의 경찰관에게 표창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시위 대처 관련 표창 발부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년간 집회 시위 대처와 관련해 표창을 주면서 밀양 송전탑 유공으로 73명에게 표창을 내렸습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경 진압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포상잔치를 벌인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한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 추모 현수막에 비난성 낙서를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 고현철 교수의 추모 현수막에 레커 스프레이로 자살 공격 악령 사기극 아웃, 외적 독재 직선 노예제 아웃 등 비난성 낙서를 한 혐의로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3시 50분부터 오전 5시 10분까지 부산대학교 인문대 사회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37개와 대자보 2개를 붉은색과 노란색 레커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 잠수부가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해상에서 중국인 잠수부 리우리안 씨가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양팀은 절단기에 불꽃이 붙지 않아 두세 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모여있던 산소가 불꽃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리 씨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특별한 후속 대책 없이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모교의 급식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동문회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총동문회는 어제 서울시 교육청의 급식감사 결과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책임 소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암 중고등학교 교장은 급식비리 의혹과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검사 228명이 비위 혐의로 적발됐지만 징계받은 검사는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 6개월 동안 228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이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해임 3명, 면직 5명, 정직 6명 등 42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단순 경고와 주의 등 처분을 받은 검사는 각각 124명과 62명으로 총 186명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 달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서울 15곳 23,253가구, 경기 인천 44곳 47,982가구, 지방 35곳 28,263가구 등 총 94개 사업장 99,498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2003년 이후 10월 분양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시기가 몰릴 경우 국지적인 공급 과잉 발생으로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 등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상습 체납하는 사람의 관어 사업이 제한되고 이름도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무겁게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에서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일에서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언론 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지방대 출신은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단 14곳으로 여타 국립대 로스쿨과 비교해 다양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전국 인재를 골고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 시 지방인재를 균형 있게 선발하고 사회통합적 전형을 통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임금 동결과 명예퇴직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실제 한화건설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삼성물산건설 부문은 기본급을 동결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 수주 감소 등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344억 6,34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7억 8,960만 달러에 비해서 수주 실적이 2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